안녕하세요. 성우 육미당입니다. 오늘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밭에 와봤습니다. 여기는 이제 토란을 심었는데 많이는 안 심고 한 줄을 심었습니다. 이건 매년 이제 토란 모종을 좀 기르기 때문에 이제 토란을 조금 심는데 토란은 심어보면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. 첫째, 토란은 병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토지를 가리지 않고 또 수분이 많은 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수분 많은 곳에 심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토란은 또 건강에도 무척 좋아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토란을 좀 심으셔서 매년 겨울에 국도 끓여 드시고 아니면 쪄서도 드시고 또이 토란은 줄기도 버리지 않고 또 무깅이도 계속 청국장하고 끓여 먹으면 또 맛이 있고 토란도 굉장히 수확량이 많습니다. 그래 한 포기만 잘 심어도 거의 한 1, 2kg 정도 캘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토란은 수분 많은 데다가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깊이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칭하지 말고 그냥 심어 놨다가 이제 8월 달부터 조금씩 이제 매면서 긁어 줄 수도 있고 전 지금까지 딱한 번밖에 흙을 못 도와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비 맞고 나면은 이 토란을 좀 돋아줘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토란이 와보니까 굉장히 토란이 많이 컸고 그리고 또 이제 토란이 지금 막 이제 생길 때라 흙을 돋아줘야 토란이 삐죽하지 않고 굉장히 굵게 잘 생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밑거름만 퇴비만 조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서 오늘 여기 이제 대파에 조금 비를 쩐질 때 약간 조금 쩐져주고 이제 돋아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토란은 줄기를 잘 엮어놨다가 이제 삶아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토란은 육개장 끓일 때도 이제 많이 넣으시고 그랬는데 줄기, 무깅이 이제 또 그다음에 토란 생긴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세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그리고 토란은 심어 놓으면 절대 벌레가 생기지 않고 벌레가 입을 먹지도 않고 또 병이 없습니다.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시면 이제 그 나중에 토란 생길 때 얕게 심으면은 토란이 삐져 나오니까 비닐 위에도 흙을 얹어 주시면 좋고 이제 가능하면 그냥 잎이 크고 막 우거져서 풀도 잘안 나니까 그냥 이게 사비로 다 돋아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럼 흙이 많을수록에 토란은 흙 속에서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. 저희가 매년 토란 모종을 기르는데 토란은 뭘 어떤 사람들은 토란을 이제 맨손으로 까면 이제 갈기롭다 그러는데 토란은 꼭이 까실 때는 이제 비닐 장갑이나 고무 장갑을 꼭 끼고서 토란을 까시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토란은 쪄서 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오늘은 토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내년에 저희가 이제 모종을 조금은 기를 텐데 올해도 많이 길러 보니까 토란을 잘 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는 다 쏟아 내버렸는데 토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좋으니까 꼭 토란을 몇 포기씩 밭 한쪽 가생에 지른 데다가 심어놓고 삽으로 돋아주시면 아주 토란이 건강에 좋은 토란을 많이 캐실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